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통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남북이 합의를 해서 평화 통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함께 보시죠. 아마도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국호나 국기를 따지기도 전에 경제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남북 간의 소득 격차는 50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양국이 통일하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피해가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통일했을 때 서독이 지출한 비용이 약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10년간 경제 침체를 맞았죠. 참고로 3천조 원은 대한민국의 6년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그나마도 동독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잘 살았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를 본 거죠. 근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피해가 감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통일 비용에만 5,850조 원이 든다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 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의 화폐가 거의 통용되지 않고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폐를 통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남북 정부는 한 가지 묘안을 내세울 겁니다. 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세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거나 남북한의 국유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방법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한국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저를 포함해서 20, 30대 젊은 층들은 북한을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북한이 한 도발행위나 인권 유린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통일을 해버리면 불보듯 뻔하죠.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갈등이나 인형 갈등, 세대 갈등보다 더한 남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쩌면 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런 통일 비용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으로 좋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의 개발이죠. 북한에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각종 인프라와 도시 건설을 진행하게 된다면 세계의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발을 일정 부분은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순기능을 하겠죠. 철도를 건설한다거나 광산을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제철소나 항만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가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실행 옮기면 통일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기에 신중히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확실한 건 남북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물밑듯이 투자를 할 것은 확실하죠. 국가를 의미하는 국명과 국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통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정말 까다로울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에 의하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통일 후에 국명과 국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멋대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두 국가가 합의를 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하냐죠? 현재까지 한국사의 이름을 짓는 선례를 참조한다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사에 있던 국명들은 대부분 예전 국명으로 지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왔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한국시대 때 사만이라는 명칭에서 따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선은 고조선의 이름을 따왔고 고려는 고구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예전의 국명으로 나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국명을 지을까요? 아마도 고려라는 국명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도 자주적이고 통일을 일으켰었으니 이해한 역사성도 있고요. 현재 한국의 영문 이름인 코리아와도 찰떡궁합인 국명이죠. 그러므로 고려라는 이름의 국명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요. 고려라는 국명을 쓰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과도 갈등이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기는 어떤 걸로 할까요? 태극기는 조선 때부터 쓰여왔었던 한민족의 국기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잠시 태극기를 국기로 썼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에서 변형된 모습의 국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개로 된 태극기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아닌 가로 세로 개가 올려져 있는 태극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 중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동독 사람들은 처벌을 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인권 유린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물론 합의로 인한 평화 통일의 전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인 김정은과 김실간은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을 처벌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김실간은 처벌하지 않겠지만 정찰총국이나 인권 유린을 실행한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조건 처벌할 것 같습니다. 관리나 수사 등으로 인해서 국가가 아주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김정은의 군대여서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은 해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비를 주려하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많은 병력이 최신 장비로 갈아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한국의 군사독재 때보다 더 심한 독재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북한군을 해산시킬 것이고 이 병력은 예비전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큰 문제인데요. 유엔 감시하에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이고 IAEA 회원국인데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폐기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모병제가 될 것이라. 언젠가는 모병제를 하겠지만 섣불리 모병제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처럼 모병제를 실시해버리는 순간 한국인하고 북한인의 입대 비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북한 사람의 입대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밀리는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군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사병인 한국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의 평균 신장도 떨어질 뿐더러 군대라는 집단이 적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통일이 된 이후 20-30년간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이후에 모병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고 20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한 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공휴일은 민속 명절만을 유지하고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은 모두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절이나 노동장 창건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폐지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명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은 경우가 많은데요. 김책시라던가 김정숙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북한 주민들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텐데요. 북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도 확보해야 하니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외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비방함과 동시에 친미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중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친중파를 수청해 나간 것도 유명한 사실이죠. 애초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렇게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에 있는 게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경을 마주한 중국을 잠재적 적국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평화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했지만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제 영상으로만 봐도 무언가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급하게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것 외에도 남북 간의 갈등이라던가 외교 상황, 경제 문제 등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 타고 넘치거든요. 어쩌면 남북 갈등이 커져서 내전 상황으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통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통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도 있죠.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상 영상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